예,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 아크릴, BC리치 워킹보드 아크릴 그린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이것도 과연, 이거 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거 의외로요. 이것도 스피커로 먹으면 과연, 목재라고는 이 지판하고 뒤에 있는 이 메이플, 이게 다거든요. 이것도 과연 뭐 볼륨이 커진다거나 울림이 늘어날지, 울림은 좋습니다. 참고로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장담은 못 합니다. 이건 진짜로. 왜 이렇게 접속이 안 되지? 기타는 제가 못 쳐서요. 일단 100시간 정도 걸어보겠습니다. 재밌겠죠, 이거는? 예, BC리치와 크릴 그린. 한 4일 정도? 아, 3일 했나? 4일 했나? 12시, 하루 12시간 이상씩 진동 스피커를 먹였고요. 기타 음악을 튼건 아닙니다. 똑같이 울림 좋으라고 베이스 음악 강한 걸 많이 틀어줬고요. 뭐, 실제로 목재가 익는다면은 이 로즈 지판하고 뒤에 메이플 렉밖에 없겠죠? 이거 헤드까지 아크릴입니다. 기술도 좋아요. 어떻게 아크릴하고 나무하고 붙였는지. 개방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 픽업은 프론트만 사용했고요. 앰프 역시 하나도 안 건드렸고요. 소리가 고와진 것 같아. 이상한데. 아, 이것도 소리가 좋아지려나? 아, 손톱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.
좀 길어진 것 같은데, 전화하고 비해서는 확실히요. 제 코드를 기타를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.